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물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존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노우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o d 사 e r 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y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a 절 말씀 시작. 야 d p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소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두 가지 이유.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구석이죠. 구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뜻이 뭐죠 구원이란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구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데. 더블 오너십이란 말이죠. 창조로서 한번 오너십을 갖게 되셨고 또 구속으로서 재차 오너십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소년이 너무 그 조각배를 좋아해서 그 어린 소년이 서투른 솜씨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무 배를 나무로 만든 조각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좋아했겠어요. 애지중지 늘 머리맡에 두고 자고 또 강가에 나가서 그 배를 띄우면서 즐거워하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 강물이 좀 불어나 가지고 급류에 그 조각 배가 멀리 떠내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고 만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들고 애지중지 좋아했던 그 조합배를 잃어버렸으니 소년이 마음에 상심이 된거이요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헤매다가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더니 아 글쎄 자기가 만든 그 조합배를 좌판에 앉은 사람이 팔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게 너무 너무 반가워서 이제는 찾았구나.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상인에게로 넘 넘어갔으니까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정말 어렵게 돈을 장만해 가지고. 그 장패 자기가 만든 조각배를 팔고 있는 상인에게서 그 조각배를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소년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솟았겠습니까 이제 찾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조각배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가 값을 주고 샀으니까 더 귀중한 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그 소년이 소년이 그 조각배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사교의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나서신 거죠. 하나님 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떠나 갔고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찾아 오시듯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팔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나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차 삼으신 거죠 무슨 값을 지불하는 거지요? 무슨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라고 했을 때 무슨 값을 준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피 값을 주어 주고 샀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중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나,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나를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재차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와 구속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것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로 보호하시죠. 둘째로. 사랑하십니다. 이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환난의물 가운데로 통과할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을 건널 때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불 가운데로 행할 때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다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화합질 않기 때문에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 화합될 때, 그때 그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무슨 일은 하나님이 보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이 약속이 이루어질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무사태평, 방심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조심이 만나야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방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보호의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과 화 합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와 더불어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절 말씀이죠.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창조와 구속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거스된 나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내 간에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고집을 위하여 자기 죄악된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격을 위하여, 무력을 위하여, 명예욕을 위하여, 권세욕을 위하여 사랑하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이것 삼아주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돌려보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다 복속되어야 한다는 것.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예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돌이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말이을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너희는 너희 속에 거하기 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이 그 고귀한 희생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와 권능의 손으로 안수화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하나님이 구속하신 교회, 하나님이 것이 된이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함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